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았죠? 예, 왜 못해요? 근데 지금 하나밖에 알잖아, 민철이가. 일단 한 대까지 하세요. 지금 C레벨은 말다시피, 선생님이 쪽지 보였다시피 두 개에요, 두 개. C-01이라고 있는 게 끝에 1이 붙어 있는 게 있고 3이 붙어 있는 게 두 개가 있어. 선생님 얘기는 여기 C-01에 1 월드 지니어스가 있고 C-01에 3 단어 세트랑 문장 세트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제가 요즘 많이 밀렸으니까 다음 주 회전 한번 올게요. 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체전 못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낼게. 부탄 이거 가져가고. 자, 그래서 하이 쌤. 하이 쌤 해도 되고. 헬로 쌤 해도 되겠죠. 그걸 배운 거야. 만났을 때 헬로나 하이라고 인사할 수 있다. 헬로 쌤. 헬로 쌤, 하이 쌤. 그랬더니 또 하이 앤. 헬로 앤. 하이 앤. 맞습니까? 만났을 때 인사 두 가지를 본 거고 이제 헤어질 때 인사입니다. 바이 바이 쌤. 또 굿바이 쌤. 바이 쌤. 굿바이 쌤. 오케이. 그랬더니 바이 바이 굿바이. 바이 바이는 잘 안 써요. 한국 사람도 쓰는 거야. 굿바이 또는 바이 이릅니다. 바이 앤. 오케이. 그 다음 오케이, good afternoon 아닌 것 같고요. 아침 인사인데 good afternoon일까요? Good morning class. Good morning class. 오케이, 좋은 아침이에요, 반 친구들. 뭐라고요? Good morning class. Good morning class. 오케이, 선생님이 이 말을 하셨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또 인사해야죠. 굿모닝 미스 쿡. 굿모닝 미스 쿡. 오케이, 이건 아침 인사였고요. 이제 오후 인사, 저녁 인사, 잘 때 인사 살펴봐야 되겠죠? 오후 인사 굿 애프터눈. 굿 애프터눈. 그 다음 굿 이브닝. 굿 이브닝. 다음에 Good night. Good night. 자, 그래서 민철이 두 개 해야 되는 거야. 단어 세트랑 이번에는 또 선생님이 알려줬으니까 안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인사 중에 짧은 건 Hi. Hi. 그래서 안녕 친구들아 읽어볼까요? Hi. Friends, hi my friends. 하고 인사하면 되겠죠. Hi friends. 다음에 morning, good morning 아니면 morning. 아침. Morning 쓰는 방법은 오케이, morning이죠. 원래 붙였어야 됩니다. 소리 나는 걸끼리 잘라놨어요, 선생님이. morning. morning. 자, 그 다음에 민철이는 이제 C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어를 하기 때문에. 자, 단어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트럭, 승용차, 이렇게 종류가 있죠. 그쵸? 학용품에도 뭐, 피기구, 뭐, 종이, 이렇게 종류가 있듯이. 단어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또 몇 가지 종류의 단어를 알아두면 되느냐? 원래는 더 많지. 원래는 8가지, 9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 4가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종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다시가 있습니다. 하다시. 자, 하다시는 말 그대로 가다, 먹다, 놀다, 공부하다, 잠자다, 뭐, go. sleep
가다, 잠자다, eat, 먹다, have, 가지다, like, 좋아하다 이런 뜻을 가진 애들을 하다시라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동사라는 어려운 말로 얘기하기도 해요. 동사가 하다시예요. 하다란 뜻을 가진 애들이야. 두 번째 종류는 이름씨가 있습니다. 이름씨. 이름씨는 누구라는 질문이나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이름씨예요. 그래서 민철, 민준, 책상, 공기, 바람, 상자, 책 이런 것들이 이름씨고요. 어떤 것입니다. 것. 전부 다. 책상이라는 것, 공책이라는 것, 민준이라는 사람, 민철이라는 사람, 엄마라는 사람. 됐습니까? 오케이. 단어의 종류가 있다고 한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시는 어떤 시가 있습니다. 어떤 시. 어떤 시는 이름 시를 꾸며줘요. 예를 들어서 뭐 공기가 이름 시인데요. 공기는 공기인데 어떤 공기? 따뜻한 공기. 따뜻한. 이런 게 어떤 시란 말이야. 따뜻한. 뭐 더러운. 더러운 공기. 더러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어떤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행복한 사람, 슬픈 사람. 행복한, 슬픈, 키 큰, 맑은, 깨끗한, 더러운, 차가운, 뜨거운.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시는 어찌 시가 있습니다. 어찌 시. 어찌 시는 이름 시 빼고 다 꾸며준다. 이 말은 원래는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일단 어찌 시는 하다 시를 꾸며줍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달리다. 달리다 이건 하다 시인데요. 어찌 달린다. 어찌 달린다.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어찌 달린다. 예, 느리게 달린다. 그니까? 오케이. 빠르는 어떤 시야? 빠른 차. 어떤 차? 빠른 차. 빠르는 어떤 시인데 빠르게는 어찌 시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 네 가지 시를 알아두면 돼요. 자, 여기에 아침이, morning이 아침이란 뜻으로도 쓰인대고, 아침의란 뜻으로도 쓰인대요. 그럼 아침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무슨 시냐 하면 이게 바로 이름 시란 말이에요. 이름 시. 무엇? 아침. 근데 아침의 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어떤 시입니다. 됐습니까? 아침의 공기는 차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떤 공기가 차갑다고? 어떤 공기? 아침의 공기가 차갑다. 오케이. 얘는 어떤 시? 얘는 이름 시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맞든 틀리든 이렇게 해볼까요? 아침에 우리는 아침을 식사를 먹습니다. In the morning Wow, breakfast. Breakfast. Okay, 잘 읽었어요. In the morning에 we가 eat 한다. 무엇을 eat 한다? Breakfast. Okay, 그 다음. 이브닝은 저녁이고요. Afternoon 쓰는 방법은 됐습니까? 자, 이제 C레벨부터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쓰는 연습 배워야 됩니다. Afternoon. 자,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야. 뜻을 보면 afternoon이라는 소리가 떠올라야 돼. afternoon이라는 소리를 내면서 afternoon이라고 쓸 줄 알아야 된다.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들은 오후에 축구한다. 맞는 틀린 한번 읽어볼까요? 기다려. 사커. Okay, they play soccer in the afternoon. Hey, 민준이 또 연습해오는 게 너무 부실해. 연습했다 그래놓고 쓰지도 못하면 그게 무슨 연습한 거야? 다음 계속해서 헤어질 때 인사. Goodbye, bye. Bye.
그 다음에 저녁은 evening. 쓰는 방법은 okay. evening 됐죠. evening. evening. 그의 공연은 월요일 저녁 때 있다. 잘 읽었어요. His show. 따라 읽어볼까요? His show. His show is on Monday evening. Okay. 그다음. Night. 얼마 전에 배웠죠? N-I-G-H-T. I-G-H가 I 소리 나는 거 할 때 씁니다. Night. 그녀는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렇지, didn't. Sleep. 아, 이거 아주 잘 읽었어요. She didn't sleep last night. Okay,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인사 중에 긴 거. Hello. Hello. 됐습니까? Hello. Hey, 안녕, 전. 어떻게 지내니? 전. 1번, 잘 있어요. How are you? 근데 모르냐. How are you? Hello, John. How are you? 오,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Okay, very good. 잘했습니다. 민준.